2차로 저희가 동아리 화로구이로 왔습니다. 여기는 황자살 맛집이고요. 2차로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만큼 맛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황정살이에요? 예. 아름다워 찐이죠. 예, 완전히 맛있겠다 진짜. 그냥 이 황정살은 안 구워 먹고 그냥 생으로 먹고 맛있을 것 같아. 고기에 색깔이 그렇죠. 예,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아요 지금. 와. 이게 그 속에 있는 그 결 있잖아요. 결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맛이 정해지거든요. 와, 이게 숯이 장난이 아니네 진짜로. 옛날에 처음 나왔잖아. 아니 숯을 반절만 줘도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어요? 아니 숯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아요. 이 정도는 돼야 국기에 딱 좋아요. 아, 야 역시 대륙의 김제 출신 우리 사장님 대단하십니다. 아니 여기 비주얼이 장난 아니야. 비주얼이 최고의 음식이 지금 외국 사람들도 좀 어디다 들어도 집은 정말 괜찮다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이랬으면 과일을 빼. 아니 여기는 정말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회유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예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와. 식감이 씹을 때 이런 맛을 내는 것은 실제로는 황정살 중에서도 특별히 엄숙한 고기만을 썰어낸 것이 이 고기거든요. 정말 맛있는 게. 진짜 맛있다. 예. 진짜로. 이걸 황정살이라고 먹으면 다른 데 가서 항상 못 먹어요. 못 먹어요. 진짜로. 여기 있잖아. 이 김치에다가. 예. 네. 살짝 싸가지고. 김치에다 싸. 기가 막히고. 이게 3년 먹은 김치인데요. 여기다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. 3년 이상입니다. 먹어볼게요, 저. 아. 이 신김치 맛이. 아. 맛이 잘 되네. 그냥 먹어도 이게 질리지가 않은데 개운하게도 만들어보네요. 맛있네. 이게 국수인가요? 네. 멸치국수. 멸치국수? 아, 그러네요. 아이, 그런 거. 번호. 단어.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고기 국수 여기서 슬라이스로 근데 끝나네. 아 진짜예요? 그것만 해도 끝나네. 맛있어요. 맛있다. 자 완전 좋아. 딱 좋아.